엄마랑 뽀뽀, 뽀동이가 헤어져서 뽀뽀랑 아빠만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사파리 가려고 지금 케이블카 타려고 가고 있어요. 사파리 같이 가야지. 그거는 뽀동이가 보고 싶어 했는데. 네. 뽀뽀와 뽀동이가 선택한 놀이기구는 플래시 팡팡을 탔네요. 아니 첫장 끝나서 내릴래니까 막 진짜 비틀비틀해. 여러분 공작새도 배가 고픈지 먹을 것을 찾고 있나봐요. 누가 내는 거야? 아빠가 내는 거야? 얘가 내는 거야? 아빠 나 얘랑 대화를 해볼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근데 경계는 하네. 그럼 얘도 이제 자기 공격하면 얘도 공격해. 오늘 케이블카 타고 동물원을 만날 겁니다. 얼른 가자. 뽀뽀와 뽀동이가 다음 탈 것은 아하 사파리 월드에 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명부 작성을 해야 입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동물 나오는 거 아니야? 뽀동님 고릴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반달 가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어버니? 이거 사파리. 먼저 한국 고라니를 보러 가겠습니다. 다섯 시 10분 분이네. 사파리는 자동차를 타고 동물들을 구경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출발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저 많은 동물들을 본다고 뽀뽀와 뽀동이는 신났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파리 상황을 함께할 캡틴 김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거 맞죠? 네, 이제 혹시 안전벨트 하셨나요? 네, 저희 차량에 안전벨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동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급정지를 할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차량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올려서 착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경우 저희 차량 이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사파리 타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 만나볼 친구는 인도의 느와 지방에서 온 백호 친구인데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장비 그리고 유비라고 하는 백호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 털이 하얗고 눈이 푸르색이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쌍둥이 자매예요. 네, 정말이쁜 장비 유비 친구 만나봤습니다. 공룡 거기.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화이트라고 합니다. 네, 왼쪽에 지금 정말 매력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네, 저 친구는 8살 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신비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백호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데요. 백호의 나이로는 14살, 사람의 나이로는 약 80살 정도가 되는 친구입니다. 네, 정말 이쁜 백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 위에 있는 친구, 네,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백호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데요. 이 친구는 가장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도도해서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 일어났다. 네, 지금 네, 무슨 일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정말 귀여운 소망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친구가 소망이 친구였는데요. 네, 소망이 친구한테 인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백호 친구들 안녕. 안녕. 여러분들의 왼쪽에는 바로 백날 호랑이라는 친구들 나타났습니다. 저 친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 친구들인데요. 네, 그 전에 먼저 만나봐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언킹의 주인공이죠. 네, 혹시 심바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여기 봐, 여기 시설이 심바의 모델이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 전에 만나봐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신발을 바로 괴롭혔던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일까요? 맞습니다. 하이에나? 여러분들, 잠시 후에 신발 친구를 괴롭혔던 하이에나 친구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이에나! 물건도구나. 아하! 반들 반은 반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하이에나 친구 먼저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정말 귀엽게 생겼지만 코끼리의 상아도 씹어먹을 만큼 튼튼한 이빨, 강력한 턱힘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청소호로 불리고 있는데요. 썩은 고기도 소화시킬 만큼 튼튼한 위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암컷이 수컷보다 약 1.5배 커서 암컷이 대장을 맡고 있는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이에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네, 정말 많은 사자 친구들이 있는데요. 좀 크다. 네, 이 친구들 갈기가 많은 친구들이 수컷, 갈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친구들이 암컷입니다. 차가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 잠이 정말 많은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약 18시간을 잠을 잡니다. 나머지 6시간 사냥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요. 사자 엉덩이, 꼬리. 주로 암컷 친구들을 사냥을 하고 수컷 친구들은 먹이를 몰아주는 몰이꾼이나 암컷을 다른 무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네, 얼굴 봐, 얼굴 봐. 너무 커. 네, 이 친구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친구들입니다. 네, 정말 멋있게 앉아있지 않나요? 이 친구들은 바로 백사자 친구들입니다. 네, 백사자 친구들인데요.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얀색으로 태어났다가 자라나면서 보호색인 크림색, 아이보리색을 띠어 이렇게 진한 색깔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전 세계에 약 3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고 태어날 확률도 약 1000만분의 1에 달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혹시 지금 추우신가요? 조금 추워요. 네, 온도만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잖아. 우리 여기 보이는 애들. 거 아니야? 여기 보이는 애들. 와! 사자 엉덩이. 네, 사자 친구들 평소에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활발한 이유가 뭘까요? 시원해서요. 밥 시간. 네, 이 친구들은 곧 퇴근 시간이에요. 아, 퇴근 시간이네. 네,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자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원래는 명당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보이시나요? 네, 원래 여기 위에 정말 많은 사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의 건너편에 기린 걸로 말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서 아이쇼핑을 합니다. 아이쇼핑 하는데
네, 이 친구들 물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아래 긴강의 해로곳에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자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사자친구들 만나봤으니 이제 인사가 한번 돌아볼게요. 사자친구들 안녕. 네, 이제 만나볼 친구는 아까 보셨던 벵갈 호랑이 친구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아미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 더운 지방에서 와서 덩치가 조금 작고 털이 조금 짧습니다. 무늬도 조금 얇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네, 이 친구들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제자리에서 약 3m를 뛰어요.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버스도 가볍게 뛰었는데요. 전 아직까지 마음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아기 호랑이 친구들입니다. 아기 호랑이. 아기 호랑이다! 오, 너무 귀엽다. 네, 이 친구들 태어난 지 이제 7개월이 된 두빛 나래라고 합니다. 네, 다리를 들고 있는 친구도 아기 호랑이 친구예요. 앞에서 걸어다니는 친구는 엄마 호랑이 친구 가호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귀여운 아기 호랑이 친구들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덩치가 조금 더 큰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추운 지방에서 와서 덩치가 크고 털이 길어요. 또 무늬가 진한 게 특징인데요. 이 친구들 사냥을 할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사냥꾼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이 친구들 걸을 때 보시면은 앞발이 남기는 발자국을 뒷발이 그대로 밟습니다. 네, 그래서 발자국이 한 칸밖에 남지 않아요. 사냥을 할 때 주로 저 앞발을 사용하는데 저 앞발로 내리치는 힘이 약 1톤에 가깝습니다. 네, 정말 멋진 호랑이 친구들 만나봤으니 이제 인사하고 한번 떠나볼게요. 호랑이 친구들도 안녕. 어, 문이 열린다. 네, 여러분들이 방금 만나보셨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 현재 멸종 위기 중이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만나볼 친구는 이곳 사파리에서 가장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곰 친구인데요. 저희 사람이 작년부터 곰들에게 곰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만나볼 친구 바로 여러분들의 앞쪽에서 보이는데요. 우와 엄청 크다. 네, 앞에 있는 친구들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애기방. 네, 이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주 흑돼지로 오해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반달가슴공 친구들인데요. 체력 기준은 320kg로 정되어 있고 덩치는 조금 작지만 다 잘한 친구들입니다. 약간 흑돼지 같기도 하고. 네, 이 친구들 나무를 정말 잘 타고 가슴 부분에 단달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제는 키 약 3m, 몸무게 약 500kg까지 자랑하는 멋진 불곰입니다. 어, 불곰이야? 불곰 멋져. 어, 나한테 왔어. 와.
네, 이 친구들 되게 둔해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달린다면 시속 약 50km나 되는 속도로 달리기를 합니다. 또 이 친구들 사람보다 체온이 약 2도에서 3도가 높고 털이 길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추위를 잘 타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정말 귀엽게 앉아있는 곡식이에요. 또 이 친구들 물을 좋아해서 한겨울에 빙판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 하는 것도 즐기는 친구들입니다. 여기가 물인가요? 아,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물가가 곰 친구들의 목욕탕, 일명 곰탕인데요. 네, 곰 친구들 목욕을 잘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의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바로 곰 친구들의 건방자판인데요. 곰 친구들이 저 수레를 달리면 밑으로 건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네, 곰 친구들의 장난감이에요. 아, 이걸 돌린대. 곰이야.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암컷인데요. 수컷 친구들의 암컷 친구들을 두고 다툼을 할까봐 이렇게 따로 모아놨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너스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암컷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예. 이 친구는 새돌이라고 합니다. 새돌이. 이 친구는 꼭 버스만 오면 버스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는데요. 저는 최근에 번호판을 뺏겼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친구, 지금 길을 막고 있는 이 친구 왼쪽에 나타납니다. 이 친구는 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장난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고야. 네, 여러분들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 시속이 약 50km나 돼서 도망가기는 힘들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친구들 나무를 생각보다 잘 탄답니다. 네,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친구들 눈을 만질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강력이 필요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혹시 죽은 척하기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척하기를 말하는데 죽은 척하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초록색 발통 보이시나요? 네, 죽은 척하기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길에 모르는 물체가 있으면 네, 만져보고 물어보고 먹어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저희가 죽은 척하고서 맛있게 먹어보겠죠. 그래서 곰 친구들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저기 더 멀리 있는 친구들 보이시나요? 저 친구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털 색깔이 다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는 톰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곰 친구들 중에 그나마 착한 친구예요. 네, 이제 곰 친구들 만나봤으니 인사 한번 떠나볼게요. 곰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물가는 곰 친구들의 수영장 캐리비안 대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곰 사파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파리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하수장까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곰 왔다 이제. 다 봤어 그러면? 네, 이제 하수장까지 이동할 건데 혹시 두고 가지는 소지품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남는 소지품이 있다면 정말 감사히 잘 쓰도록 할게요. 동물도 있었잖아.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사파리 타워와 함께했던 캡틴 감사합니다. 뽀뽀와 뽀동이에게는 사파리 여행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겠네요. 또 저희 차량 발판이 조금 높으니 어린 친구들은 뽀뽀와 뽀동이의 에버랜드 여행 다음 편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재밌었어? 와, 이렇게 사자랑